바로 제 친구처럼 옥하게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와 어떻게? 야 어떻게? 아 안 됐어. 근데 오늘 주제가 동안평이잖아요. 네. 아, 좋다. 오늘 그냥 거침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자마자 저거 뜯잖아요. 저거 맛있잖아요. 예. 전진 씨는 지금 아 소위 건더기와 육수를 분리하고 있어요. 네. 구간이가 참 새로운 요리를 만들기가 쉽진 않은 재료인데. 어? 근데 저거 뭐죠? 라이스페이퍼? 라이스페이퍼 아니에요? 젤라틴이야, 젤라틴. 아, 젤라틴? 젤라틴을 도가니탕 안에도 있거든요, 선생님. 아, 그렇죠. 콜라겐은 여기서 만든 게 젤라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똑같은 콜라겐이 아니죠. 네. 아, 젤라틴. 아, 지금 메뉴 하나를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걸 젤라틴을 쓰는 걸까요? 야, 도가니의 쫄깃쫄깃한 네. 그 식감을 아예 최대치로 올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얼티메이트 젤라틴을 만들겠다. 오, 금방 녹네요. 다 녹았나 보네. 젤라틴을 못 짜고 있습니다. 아, 육수에다가 넣어서. 젤라틴 육수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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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이네. 육수를 굳히는 거고요. 묵이네, 묵. 젤라틴 갖다가 묵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젤라틴을 이용해서 묵을 도전을 해보러 갑니다. 아, 식혀야지 굳습니다. 아, 걸러서? 걸러서. 안 녹은 성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젤라틴이. 아, 그렇군요. 근데 시간상 저게 굳어요? 저 정도 양의 지금 젤라틴은 10장을 정도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젤라틴이 10장이면 20g 정도면 많이 들어가서 빨리 굳습니다. 저게 굳을까요? 근데 20분 만에? 시간이? 20분 남았나? 23분. 근데 저걸 100도로 안 끓였으면 가능하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이건 100% 생태하게 잘 된다. 전진 씨 팔아주는 거는 많은 요리 방송을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러니까 바로 제 친구처럼. 네. 야~ 네. 저는 장기 깎는 줄 알았어요. 오, 빠르게. 이런 거 좀 중간중간에 좀 보여주고. 빠르게. 아, 역시 고수의 뭔가 좀 느낌이 납니다. 아주 급다짐이죠. 예, 급다짐. 순식간에. 유현 셰프님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 저렇게 자르면 파가 빨리 자를 수 있죠. 전희 씨는 저 김치볶음밥인가요? 아, 아란치니 하는 거 밥을 만드는 건가요? 지금 김치볶음밥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한번 식혀갖고 한 다음에 해야지. 저 이렇게 뭉쳐놓으면 습습이 생기거든 속에. 아, 이 아란치니를 전진 씨 아내분이 주신 거라고 합니다. 아내분이 아내가 아내분 그 아란치니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다, 네. 잘 튀긴다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네네. 먼지는 지금 소금간을 했어요. 소금간했고요. 아, 도가니를 넣어서 싸서. 치즈 대신에 그러니까 도가니가 들어. 식감은 비슷하겠다. 더 맛있을 수도 있겠다. 모짜렐라보다. 저거 아이디어 좋다. 우리 전진 씨 조용하게. 조용해. 모양을 잡고 있어요. 모양 잡고 있어요. 아, 움직임이 아주 리듬을 타면서 쿠킹에서도 나오나요? 가능한가요? 전진 씨도 잘해. 1, 2, 빵 이 순서 맞으면 안 되죠? 튀김의 기본입니다. 튀김 준비해, 전진. 전진 씨가 근데 예선전에 비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하게. 온몸으로, 그렇죠, 음식을 만드는 건 즐거운 과정 아닙니까? 요리를 즐기는 거죠. 아, 너무 행복했어요. 젤라틴이라는 저의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육수를 묵으로 만들어주면 잘라서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할 거 다 했다, 오늘 진짜. 묵이 얼었을 거야, 굳었을 거야. 아, 그게 관전이다, 진짜. 미리 확인할 수도 없고. 아,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아, 그리고 아란치니가 튀김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네. 핵심이죠? 핵심이죠. 네.
어우, 고구마 튀김 맛있겠는데요, 이것도? 어, 그리고 지금 전진 씨는 지금 채소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네.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좀 드네요. 오, 칼질. 아까 스페셜한 거기다 쓸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가르쳐 주지 않은 시크릿 메뉴가 있었거든요. 아, 조반이 아, 묵무치. 곁들여서 같이 먹을 야채. 네, 근데 지금 채소만 나오고 묵이 나왔나요? 아, 묵은 아직까지 뭐 냉동실에 네.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직까지 묵혀놨군요. 예, 아. 이 와중에도 이제 전진 씨는 묵묵하게 본인의 네. 남은 예. 지금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있습니다. 예, 도대체 몇 가지를 저렇게 좀 썰고 있는 겁니까? 아니, 신하분들은 나오면 묵이 썰은 게 많아요. 버터. 아, 버터 양파 볶음 맛있죠? 토마토 소스가 들어갔어요. 잘한 친이 쓰일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1분입니다, 1분. 어, 진짜? 오씨, 어떡해? 오, 갑자기 바빠졌어요. 바쁘지. 전진 씨, 일단 소스 깔고, 아랑치 넣고. 아~ 예. 괜찮아, 마무리. 괜찮아. 맛있겠다. 그리고 소힘주를 튀긴 것들 옆에다 곁들였고요. 저 대박이야. 예. 치즈. 어머, 아이고. 손주신, 손주신. 예. 냉동실, 냉동실. 그러니까, 아, 대박이네. 붕붕붕붕붕. 냉동실, 40초. 붕붕붕. 까먹은 거 아니에요? 붕붕붕붕. 어떻게? 와! 어떻게? 야, 어떻게? 와, 미치겠네. 야, 이거, 아. 묵! 아,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아, 묵이, 묵이 아니 흔들리니까 육수예요, 육수. 아, 안 굳었어. 아, 묵인가요? 그냥 멈추고 싶어, 거기서 멈추고 싶었어요. 당연히.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안 되니까 그냥 집에 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다가 아 그래도 또 시식도 하셔야 되니까 다시 또 네. 마음을 좀 잡았죠. 아, 오! 털어내면 14초. 오, 바닥에서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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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서 바닥에. 아, 오, 그렇지. 그렇지, 그거라도. 부드러운 무기야, 부드러운 무기. 아, 됐습니다. 와, 왜 안 됐냐? 아란치니를 한 입 무시고 그 옆에 도가니만 튀긴 게 있거든요. 소스에 이렇게 발라서 드시건 취향대로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묵 같은 경우도 제가 딱 원했던 스타일로 딱 나와서 약간 원래 묵보다 좀 많이 물컹물컹한 느낌을 보냈거든요.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셨는데? 근데 집에서 했을 때보다 더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네네네. 뭐 숟가락 젓가락 안 쓰고 네. 그냥 물컹물컹하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이게 젤리 먹듯이 먹는 느낌이 좀 버릇이 돼갖고 묵은 됐어, 대기는. 묵 의외로 되게 잘 나왔어. 손가락으로 잘 잡히는데요. 아, 가운데 딱 들어가 있네. 우선 아란치니는 이태리에서 시작된 음식인데 보통은 모짜렐라나 치즈를 넣거든요. 근데 거기에 도가니를 넣는다는 생각조차가 로마인들이 수천 년의 역사 안에서 분명히 생각을 못했다는 그 창작 요리에 있어서 너무 큰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도가니를 먹나요? 네. 도가니 파스타가 있어요. 아, 있어요? 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란치니 안에 도가니를 넣었을까? 얼마 안 나오니까 도가니가. 어쨌든 그 창작 요리의 대표를 본 것 같고 21세기에 일단 도가니 아란치니는 완벽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튀김의 정도도 적당했고 소스도 그렇고 잘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도가니 묵인데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5초 남겨놓고 완성을 한 그런 어떤 또 집중력이 좀 돋보였던 것 같고요. 연습 때와 좀 달라진 점은 온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젤라틴 같은 경우는 한 보통 60도 이상에서는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에서 끓이다 보니까
예, 이게 또 식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아무튼 예, 잘 먹었습니다. 계속 묵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묵념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